수신지 작가님의 만화 3그램은 작가 본인의 암투병기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기를 읽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책들은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마도 작가님은 자신이 투병 기간 동안 읽었던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던 경험에 기반해서 3그램이라는 작품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진짜 개강한 첫날에 홍란지 선생님 진짜 피곤해 보이시네요. 마찬가지신데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 때, 네. 대학생 때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쵸.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건 개강할 때 진짜 힘들었던 거거든요. 개강할 때 힘드셨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항상 세 가지 정도 동시에 늘 했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네.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알바를 늘리는 쪽으로 해결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개강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가 돼서 한번 보니까, 네.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아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 2막의 목표예요. 학생 때는 등하교가 싫고, 네. 선생님이 돼보니까 저 지금 똑같이 싫은데 힘든데, 회사에 가도 출퇴근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만화가를 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출퇴근이 없는 직업. 근데 그 말은 곧 출근이 없는 게 아니고 퇴근이 없는 거잖아요. 입고는 있는데 출근은 없다, 뭐 이런 느낌. 네.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출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퇴근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발상의 진짜. 전환으로 지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안 좋다. 그래서 제 인생 2막의 목표는 네. 진정한 의미에서 출퇴근 없는 삶. 놀겠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마감 없는 삶. 뭐 이런 거 있잖아. 마감 없는 삶이 가능할까? 예,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인생 2막의 어떤 그 바람 같은 거죠. 바램. 원고료가 없는 삶? 이게 돈은 있어야 돼. 돈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참하면 안 됩니다. 일단 돈은 있어야 되고요. 홍란지 선생님은 인생 2막 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 일장이다. 예, 저는 한 방으로 간다. 그냥 항상 단기 베이스 캠프만을 바라보고 쭉 갔다가 네네. 거기 도착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주어진 일 하다가 네. 또 생각해 보고 뭐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하고 많이 했던 건데 네네. 그런 그 만약의 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그게 역사 뭐 이런 걸로 하면 좀 공허하다고 하는 사람도 네. 있지만 저에 대해서 만약의 놀이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있잖아 인생 이제 한 50대 됐는데 돈 걱정 하나도 없어. 와 너무 좋다. 그리고 회사 안 가도 돼. 오.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어? 그때 갑자기 아내가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한참 뒤에 저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질문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다. 오. 그런 거. 예를 들면. 저는 단번에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나는 여행에 봐요. 매료되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가장 없던 시절. 네. 어떤 그 데뷔 준비를 하려고 만화를 그리는데. 네. 자리가 없었어요. 책상이. 그래가지고 알고 지내던 형이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자리를 하나 주겠다는 거야. 네. 책상을. 감사한 일이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거기서 작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고 뭐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랑 같은 오피스에 있던 귀한 경험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사님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되게 돈 많고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스타트업의 고문으로 와 계셨는데 네네. 같이 맨날 점심을 먹잖아요. 그쵸.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얘기했나 봐요. 아 누가 지나가다가 3천만 원만 딱 주면 좋겠다. 진짜 큰 돈인데 3천만 원.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이사님이 저한테 내가 지금 줄게. 내가 그 돈 너한테 주면 뭐야? 어디다 쓸지 3초 만에 얘기 못하면 안 준다. 1, 2, 3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요? 아, 저는 세계 일주 크루즈에 만나는 거야. 지금 진짜 너무 아쉬워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실제로 말했다고 주시겠어요? 그냥 그런가? 아무튼 지금 3주 동안 말을 못하고 내가 충격받았어.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생겼을 때 어디다 쓸지 명확히 없다는 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돈이 없는 게 싫은 거지 돈이 있고 싶은 게 아닌 거야. 아, 그렇구나. 넌 지금 3천만 원을 가질 준비가 안 됐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꼰대인데. 그러게. 하지만 아니, 네. 메시지는 정확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우문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네. 우문이죠. 생기면 네. 쓸 때 생기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당시에 정말 제가 돈이 없을 때를 상상해보면 이것도 써야 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래, 사이가 맞아. 갈라진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죠. 아, 내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요만한 돈이 있을 때 옷도 사고 싶은 게 있고 맞아. 게임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얘기하라고 할 때 당연히 못하죠, 젊은 세대들이. 3초 안에 그냥 적금 이래버릴 거예요. 적금! 네, 그래. 아, 갑자기 이거 과연 7년, 8년 된 얘기인데 갑자기 네. 열받네? 그쵸. 전 당연히 그렇게 뭐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지만 그분 뭐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그거를 제가 듣고선 계속 인생 2장, 뭐, 노년. 아니면 이제 완결하면 뭐 할까? 연재가 끝나고 뭐 할까에 대한 상상. 이런 만약의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홍란진 선생님은 여행을 가신다. 아, 저는 여행이 가장 저에게 리프레시를 주고. 당장 갈 수 있어요. 돈도 있어요. 어디로 네. 가실 거예요? 저는 우선 아이와 함께 가야 되니까. 아이야. 네. 아이 다 컸어요. 알아서 놀아. 알아서 놀아요? 어디 갈 거예요? 전 그럼 유럽을 가죠. 유럽. 당연히. 유럽. 핀란드. 북유럽. 스페인. 예. 네, 그니까 좀 남유럽. 많이 걸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걸을 수 있는. 가만히 곳. 앉아서 못 있는다. 그럼 고비 사막이라도 가요. 사막은 싫고, 아시네요? 뭔가 제 눈에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을.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조지아라는 곳에 놀러 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옛날에 그루지아였던 조지아. 네, 조지아. 네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 예쁘죠, 거기. 네. 사진 보면 장난 아니에요. 네, 조지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가 발굴되지 않은 맞아요. 진짜 명소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어요. 언차티드라는 게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 언차티드가 보물을, 그 트레저 헌터들의 얘기인데, 네. 말도 안 되는 뭐 깊은 숲, 뭐 이런데, 옛날 고대 시대의 어마어마한 문명을 막 숨어 있고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거 하다 보면 아, 진짜 이런 데 가고 싶다. 아마존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어요. 어, 근데 저랑 가고 싶은 곳이 다르시네요, 확실히. 왜요? 정글 이런. 전 그런 아니요, 저 정글은 가고 저, 싶지 않아요. 아, 저도 정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홍란진 선생님 캠핑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죠. 네. 저 지금 바로 가라 그러면 전 에스토니아. 오, 에스토니아. 네. 거긴 뭐가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요즘 유럽 가봤고. 알고, 예, 네, 알고 가는 거. 저 유럽 두 번이나 돌아가지고. 어, 두 번씩이나 돌으셨어. 네. 역시, 가진 자. 돈이 없을 때 같아요. 자, 얘기할까요? 자,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40일 동안 유럽 도는데, 비행기 표 빼고 나서 네. 88만 얼마 들었어요. 저 목숨 걸고. 진짜 그건 진짜 목숨 거는 거라 추천 안 드립니다. 진짜. 위험해요. 추천 절대 안 드리고요. 네. 아니, 가진 자라고 하셔서 순간 욱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면서.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네. 우즈베키스탄, 아, 이 얘기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을 때, 아, 한국인이 별로 없지만 그곳만의 뭔가가 있는 그런 여행지들의 매력을 알았어요. 사막에 실크로드 따라서 가는데 진짜 와 완전 오아시스의 개념.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뭐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자 근황 얘기를 건너뛰어도 되겠는데요? 네, 이 정도면? 그러게요, 이 정도면. 아우 부담이 한결 줄네요. 제가 그 홍란진 선생님에 네. 대한 어떤 애청자분들의 네. 호기심 아. 궁금증 이런 네. 거를 조금씩 만족시켜드리고자 이런저런 네.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 준비된 질문이에요.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쓰면서 느낀 건데 네. 방과후 활동이 네. 작가들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작가분들, 그 지망생들 고민이죠. 엄밀히 말하면 방과후의 고민 활동이 그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걱정을 좀 했어요. 네. 다 아는 얘기들을 아니까? 맞아요. 그런 고민. 예. 근데, 되죠. 예. 그 고민을 접기로 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그 옛날에 타블로시랑 라디오를 할 때, 네. 웹툰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작품에 대해 소개할 때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 많이 봤으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처음에 얼핏 생각하면 빤이다 본 얘기 소개하는 것보다 안 봤던 거를 재미있게 소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는 가설을 세웠죠. 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배움과 정보와 깨달음보단 연결감이다. 아, 그렇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비평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화 비평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안 봤을 것 같은 예술 만화나 그리고 예전에 인디 만화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소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좋지만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비평까지 찾아볼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볼 때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리뷰나 제품 후기나 개봉기도 보지만 가끔은 여행기 같은 건 내가 가봤던 곳에 대한 포스팅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아, 여기 나 알아. 어, 나 이거 먹었어. 뭐 이런 거. 어, 이거 느낌. 그거 맛있는데 왜 안 먹었지? 맞아요. 그 댓글 남기고. 네, 맞아요. 그 옆집 거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약간의 부심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방과 후 활동의 고민 활동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접었습니다. 접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적당히 얘기했으니까 근황을 넘어갈까요? 네네. 근황 뭐 있나? 없네요. 아, 개강은 너무 힘들지만 유일하게 학생들을 다시 만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러게요. CKMC 팟캐스트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진심인데요. 학생들은 늘 봐도 새로워요. 네. 네. 왜일까? 늘 뭔가 새로움을 장착하고 와요. 어떠한 이야기들과 뭔가 피곤해도 어제 피곤함과 오늘 피곤함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막 처음 왔을 때는 막 강아지가 뛰어오는 모습으로 맞아요. 이런 애들이 귀여워요. 되게 좋고 밝고 했다가 요즘 또 몇 이제는 굉장히 수줍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만나서 차 마실 때 그 얘기를 좀 저한테 풀어대주고 이런 시간 되게 소중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연 제가 연재에 들어가도 소중하게 여길까 모르겠네요. 소중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쵸, 학생들 저의 유일한 좀 리프레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번째 방과 후 활동의 고민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방과 후 고민 활동. 첫 번째 고민은 뭐부터 할까요? 배꼽 대마왕님 어떠신가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배꼽 대마왕님입니다. 저는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만화가 지망생입니다. 저는 모 대학교 만화학과를 다녔었고 곧 복학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옳은가? 만화학과를 다녔던 것이 옳은가? 네. 제 솔직한 심정부터 말씀드리자면 군 입대 전까지 2학년의 과정을 마쳤고 그 기간의 경험으로 느낀 감정은 복학으로 인해 제가 얻고자 하는 혹은 성장하고자 하는 지점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학교 수업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라는 게 과연 내가 이만큼의 학비와 시간을 할애할 정도의 효율적인 가치로 다가오는가 하는 생각은 재학생활 2년 동안 수없이 해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의 위치도 제가 사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그런 건지 학교 자체적으로도 외부적인 교류가 힘들어서 타 대학교들과 비교해서 고립되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느낌도 없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교류는 즉 정보, 만학의 소식, 상황들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성장시켜줄 수 있고 중요한 발판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된 경쟁 속에서 배움만 연속되니 그 지점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 일단 복학은 할 예정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지금껏 느꼈던 경험과 감정들이 군입대 전 2년 전의 일이기에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감정이 지금 이 순간만 고조된 것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해보지 않고 지를 짐작해서 후회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그 후회의 정도가 클 것도 우려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복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그때는 과감히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군대에 네. 다니고 군인이신 거죠 지금? 네네. 군인이신 거고 만화학과 전공생인데 복학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사실은 이게 제가 네. 뭐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네. 대화란 말을 더 저는 좀 더 추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보면 네. 많은 어떤 상담 사이트나 라디오를 들으면 바로 답을 얘기해줘요. 저는 근데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들으면 아 전공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는 뭘 원하셨어요? 군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데뷔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원하세요? 뭐 만화는 왜 좋으세요? 되게 많은 질문들이 그쵸. 더 떠오르죠. 네네. 대화를 하면 네. 이런 질문에 제가 추가로 많은 걸 여쭤볼 수가 있고 그 대화의 질문의 끝에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한번 꺼내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쵸. 전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일단 이렇게 띡 메일을 보내셨으니 네. 팟캐스트는 그게 한계니까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분은 일단 저희한테 자기 고민을 풀기 위해서 정리를 쭉 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 일단 복학은 할 예정이다. 일단 복학은 할 예정입니다. 요 부분이요. 네, 보니까 그 복학을 할 예정이다. 이 결론이 나온 이유들도 쭉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고민 사연의 제일 큰 순기능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웹툰 스쿨에 한번 보내보자면서 글을 쓴 와중에 그쵸. 아 내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생각의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대학에 대해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과감히 관두는 게 맞을까요라고 또 추가로 질문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런 질문에 네 그럴 때 관두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학위는 따세요. 둘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되게 현명하신 분이거나 성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복학을 하신 상태에서 저는 이 배꼽대마왕님이 네. 이 앞부분을 정리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는 수단을 무엇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는지 그걸 점점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학했을 때의 대학 시스템은요.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시스템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2년 후에 또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군대 가서 되돌아봤을 때의 1, 2학년 때 대학 생활과 네. 제대하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할 때 학교는 그대로인데 본인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교라는 어떤 과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변했거나 혹은 웹툰계가 변했거나 웹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가 변했거나 여러 가지가 변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들을 딱 잘라서 그래도 학위는 따셔야죠 같은 답을 드리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복학을 해보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자체는 응원을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건 결정을 하셨다는 건 제가 3학년들 졸업작품 상담할 때 매일 하는 자주 하게 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네. 홍란진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선택했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기대했던 것에서 약간 만족할 수 있을 때 아, 내 선택 잘했구나.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거나 뭐 이런 정도? 내가 명확히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저도 네. 그거 되게 동의가 되네요. 네. 제가 주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하냐면 네. 저는 결과 가지고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은 못 가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이냐 남이 한 선택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네요. 내가 네. 내린 선택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지 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저는 그치. 큰 그림에서 보면 되죠.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맞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남이 대신 내려준 선택인데 결과가 되게 좋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인이 자기 고민을 정리하다가 내린 스스로의 결정이라면 응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배꼽대망님 잘 되실 네.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네. 많은 고민을 해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과의 대화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한 얘기한 것 같지만 혹시 홍남진 선생님도 해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만약에 제가 이러한 상태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당연히 복학을 하고 당연히 졸업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저의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어떤 안정감, 그쵸. 소속감, 그쵸. 이것이 굉장히 나를 좀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그 졸업을 유예를 많이 하잖아요. 졸업을 늦추려고 휴학을 하고 그런 이유는 그냥 내가 아무런 발판 없이 그냥 나갔을 때 그냥 내던져지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배꼽 대마왕님은 그런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일단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놀랍고 네. 예 그리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어떻게든 내가 직접 부딪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말년이 병장이신가요? 네 병장. 병장이시면 제가 이해하네요. 병장이시면 전역을 곧 앞두고 계시다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신감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네. 전지전능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가면 신이에요? 네.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저는 방금 그 홍박의 대답에 네. 되게 많은 부분 울림이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안정감이 나의 핵심이야. 네. 나는 뭐 모험이 중요해.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죠. 네, 네. 과연 배꼽 대마왕님은 핵심 부분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선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뉠 것 같고 나중에 이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한 선택이란 전제하에 선택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었느냐 나쁜 선택이었느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자기 객관화와 네. 자기에 대한 이해 네.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를 그렇죠. 뒤돌아봐야죠. 그렇죠. 네. 한 300 dpi 이상으로 이해하셔야 네. 되는데 보통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기준으로 삼는 건 되게 이상하네요. 제가 그냥 군대 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냈기 때문에 자꾸 군대를 예로 들 때가 있는데 네.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공기 좋은 데서 혼자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흔치는 않거든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시간이 많은 때였다라고. 그때 생각 진짜 많아지죠. 분명히 전 드래곤볼 작가 분명히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시간 정신과 시간에 보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배꼽 대마왕님 응원하고요. 네. 홍박님의 대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딴 얘기인데 네. 어떤 청취자분으로부터 오프라인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아, 네. 최근화 궁극의 플로 신화편에서 네. 너무 재밌다, 다 좋았다. 근데 네. 홍란지 선생님을 모두가 다 같이 공박하는 모습이 되게 면구스럽다. 아, 이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되게 표현도 되게 그렇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께서 네. 그렇게 그 노파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셨구나. 혹시 모르지만 네네네. 굳이 말하자면 그 정도가 네. 좀 말씀하셔서 감사히 들었는데 다른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나 네. 홍란진 선생님이 이렇게 막 진행 중에 저희한테 구박받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아 진짜 근데 그렇게 대작가기 정반대. 정반대는 아니죠. 가지고 노셨잖아요. 150 지금 같은 상황이죠? 150도 정도 반대입니다. 홍란지 선생님이 저희 모두의 에너지를 압도하죠. 아무튼 오해하시라는 거. 네, 즐겁게 녹음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들으신 적 있어요? 아니 댓글만 봐도 아, 네. 네. 너무 홍란지 선생님 뭐라 그런 거 아니냐. 아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니에. 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홍란지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요 전원 도열해서 BGM도 깔고 가만히 듣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또 이렇게 날 몰아가시네. 최강의 목소리가. 자 다음 질문은요. 네 해방이다입니다. 네. 7월 25일날 이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좀 됐죠. 네 이 질문은 왠지 이종범 작가님께서 굉장히 그 집중해서 네네.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루고 미뤄왔었죠. 그렇죠. 네.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이야기를 엮으려는 결심을 할 때부터 계속 안고 온 고민인데요. 제가 원하는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서부터는 납작하게 감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인물을 표현하는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제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인물 유형이 좀 단조로운 데다가 이미 고른 플롯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인물을 고르려니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군요. 이를테면 남편이 떠넘긴 독박 육아와 가스라이팅을 견디는 부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애니어그램의 9번 날개를 가진 8번 유형과 5번 날개를 가진 공포대항형 6번 유형을 엮는 식이죠. 이제 여러분 방금 요 부분은 이제 그 인성 유형론의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평화주의자 갈등을 피하는 성향이 조금 있지만 자기 안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그 남들하고 막 우열을 이렇게 가리는 게 중요한 그렇구나. 이게 9번 날개 8번 유형이고요. 5번 날개를 가진 공포대항형 6번이면 5번 날개면 이제 뭔가 그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뭐 이렇게 막 덕후처럼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공포대항형 6번이니까 그거죠. 그 안정감이 꼭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좀 많고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종류의 사람 이런 건데. 그래요? 왜 난 다 있는 것 같지? 원래 그래였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좀 틀에 박힌 인물들을 쓰는 식이죠. 네. 다만 이렇게 편리하게 인물을 설정하고 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행히 도구에 기대어 플롯에 부합하는 인물을 부른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생겨난 인격이 과연 실존 인물처럼 보일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채워놓은 신상 명세 전체가 편견을 가득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인물로 이야기를 진행해도 되는지 미심쩍고요. 네. 자, 여러분도 이야기를 만들 때 의지했던 어떤 기준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야기를 쓸 때 좀 전형적인 인물상을 갖다가 쓰는 경우에 생긴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해방의단님의 고민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해하고 있다면 큰일인데 제가. 네. 일단 스토리를 썼어요. 네. 어떤 사건들이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플롯으로 이야기를 짰어요. 네. 근데 그 플롯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실생활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 같은 인물을 그리다 보니 이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인물이 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좀 전형적인 맞아요. 면이 필요해요. 단편적인 면. 네. 딱 보자마자 아예 비열하다. 착하다 나쁘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은 좀 자존심이 센 사람. 아, 이 사람은 좀 남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겁에 질린 사람. 이렇게 좀 딱 알아먹을 수 있게 네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방의다님이 그런 식으로 좀 유형별로 인물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또 전형적이지 않나 싶어서 과연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준이 참 어렵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는 뭐 하나만 삐끗해도 거짓이 되기 쉽다 보니 더하고 덜어내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이거 한 3주짜리 강의 내용인데 어렵다. 참. 이분이 참 스토리를 쓰고 계셔가지고 해방이다입니다. 한번 모실까요? 몇 번 뵀는데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를 만들 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체험을 시켜주고 싶은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대전제는 저는 이건 저의 대전제니까 모든 작가들의 얘기는 아닌데요. 네. 주인공만 국한시켜보면 독자들이 자기 자신인데 주인공이 독자하고 너무 다른 사람일지어도 예를 들면 독자는 20대 여성인데 네네네. 주인공은 한 50대 남자예요. 예. 어느 모로 봐도 나랑 다른 존재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얘기네 라고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한 이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게 굉장히 큰 주인공의 미덕이라는 믿음이 좀 있고요. 네. 물론 이야기에 따라 좀 변형이 되겠지만 네. 엑스트라 같은 경우도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수록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니까 네. 일단은 이입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있나 이 부분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입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어떤 측면 거기에
한 가지 변수나 변형된 어떤 지점을 이렇게 토핑처럼 올려놓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뭐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싶던 건데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내 얘기다라고 느끼게 만들려면 이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재밌는 게 이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좀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따라오고 그렇죠. 계시죠? 네, 네.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재료가 필요해요. 내가 했던, 해봤던 경험이라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 번도 못해본 사람이 연애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공감이 되겠지만 한계는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나이를 좀 먹고 네.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공감거리, 공감할 소재, 재료, 경험이 좀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홍란진 선생님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네. 홍란진 선생님은 다양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몇 살이고 뭘 좋아하고 네. 뭘 싫어하고 어디 살고 근데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에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쵸. 안녕하세요. 어떠냐면 약간 누구누구. 운율이 있어요. 네. 운율이 있다는 건 전국의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즉, 네. 자기를 소개할, 설명할 어휘가 그것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돼요.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네요. 그럼,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자기 자신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공감을 못해야 되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공감의 화신이죠. 이입을 진짜 잘하죠. 네, 대리만족하잖아요. 대리만족. 거기에서 네. 또 하나의 이입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입의 하나를 공감의 이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입은 동경의 이입이라는 생각을 해요. 동경.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캐릭터에 이입한다는 건 말고 되고 싶은 나에게 이입한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 저 네. 어렸을 때 공주님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그렇죠. 키 큰 여자. 맞습니다. 아름다운. 소년물 좋아하고 강자가 나오는 거 좋아하는 또 남성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되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사람은 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저는 그걸 가지고 캐릭터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배합입니다. 어떻게 섞을 거냐. 연령대, 독자들의 나이대가 좀 올라가면 이 둘 중에 어떤 쪽 이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공감 아닐까요? 그렇죠. 네. 독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세사원,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독자가 되면 될수록 동경의 이입 쪽으로 많이 가면 좀 유치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공감의 이입을 많이 뿌려주면 되게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반면에 독자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네. 좀 더 저연령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경의 이입 쪽으로 그려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배합을 이렇게 생각해요. 연령대가 높다고 느끼면 공감의 이입을 가득하게 깔아놓고 한 방울의 동경의 이입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스펙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취업 때문에 허덕이다가 낙하산으로 겨우 입사했어요. 동경, 공감 정말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한 방울의 동경의 이입을 떨어뜨려요. 바둑장. 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최강 뱀파이어래 짱 멋있어. 동경의 이입이잖아요. 라면 엄청 좋아해. 공감의 이입을 떨어뜨리면 노블레스의 라이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 두 개의 배합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응용을 해보자면 전형성과 비전형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전형적이지 않은 포인트 하나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매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전형성도 없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인물인데 되게 뻔한 어떤 편견, 편견스러운 어떤 모습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거기에서 좀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해방의다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 자체가 좀 좋다고 보고요. 이렇게 내가 인물을 만들 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어디에 있고, 난 이 인물이, 독자들의 이입이 좀 됐으면 인물이 좋겠는 인물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내가 아니라 타인처럼 느꼈으면 하는 인물인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멋지네요.
인물에 대한 저의 대충의 생각을 정리한 건 요 정도. 와, 진짜 도움 많이 되셨겠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요, 정말 많아요. 사실은 인성 유형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해 시간에 3시간 내내 수업을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한 틀거리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 말씀드렸습니다. 와, 방과 후 활동에서 이렇게 알찬 내용이 나오다니. 방과 후가 아니잖아, 이러면. 이거 아주 수업 시간이잖아. 아, 그러게요. 이거 쉬라고 만든. 아, 죄송합니다. 그런 프로였잖아요. 근데 충분히. 아니요. 궁극의 플러스 굉장히 할까요?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 궁극의 플러스 끝나면. 네. 궁극의 캐릭터. 재밌을 것 같아요. 궁극의 뭐가 있을까? 뭐 테마, 뭐 궁극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장르 뭐 그렇게 할 텐데 하고 싶은데 근데 네. 궁극의 캐릭터 때 썰을 풀어볼 내용인데 지금 다 해버렸다. 아씨.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앞에 덧붙여질 거예요. 네, 또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다른 청취자분들 방과 후를 기대하셨는데 갑자기 강의가 돼서 죄송합니다. 유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하나 또 해볼까요? 네. 직깅님께서 보내신 질문을 이것도 이종범 작가님께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왜 그래? 읽어주시죠 일단. 네. 5월에 후기 올린 걸 저번 방과활동 1화에서 읽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그때 디자인과 나온 뒤로 회사 다니다가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퇴사하고 웹툰 준비 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인연이 닿아서 콘텐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플롯이나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어찌 보면 이야기의 주제를 간단하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연재할 때는 이 이야기를 다 풀어서 써야 하는데 저는 압축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항상 힘들더라고요.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혹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이나 스토리가 막혔을 때 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이요. 굉장히 저희 학과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를 써본 친구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맞습니다. 난 더 이상은 사건이 나와지지가 않아요 라고 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죠. 이거 직기님께서 일단 방송을 재밌게 듣고 계시다니까 네. 힘이 많이 됩니다. 네. 혼자서 작품을 작업을 하고 계시다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요. 네. 제가 아, 이것도 방과 후 아닌데? 다들 왜 이래? 그래요, 뭐 어때요? 방과 후 자율학습. 이 생각은요, 진짜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스토리를 쓰실 때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네. 한 단계의 성장함과 동시에 지옥문이 열리거든요. 진짜로. 사건이 뭘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갈등. 이런 어떤 그 작법소에서 맨날 보는 용어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흘렸다가 자기의 어떤 그 고민의 한가운데로 딱 그 용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때부터 점점 늘고 있는다는 뜻인데 홍란진 선생님의 팁도 저는 궁금한데요. 네. 사건을 이렇게 긴밀하게 엮어나가는 게 어렵다 하면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우선 그 학생의 그 시놉시스를 봐야죠. 그렇죠. 왜 때문에 힘든 거니? 맞아. 이게 정답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다 달라거든요. 왜 때문에 힘들까라고 했을 때 정말 다 다른데 저도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학생의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난감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예전에 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개그에 대해서 그 스토리 구조, 서사 구조에 대한 어떤 책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개그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이 되게 희극적으로 우습게 풀리는 과정 그리고 갈등이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왔을 때 한 명의 주인공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독자와 공모하고 있을 때 네.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걸 당하고 있을 때 네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웃음이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박사 논문 쓰실 때 네네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덧붙여서 생각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동의해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랑 비슷한 입장에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하나는요. 사건 이야기를 처음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주인공이 뭘 원하는데 네. 그 원하는 걸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을 세팅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원하는 이유가 명확할수록 사건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 장애물이 계속 이어져야 사건이 맞아요. 나올 확률이 네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사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저는 둘 중에 하나에서 보통 원인을 찾습니다. 주인공이 이걸 하고 싶은 게 충분한 설명이 안 돼. 동기가 충분히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약해졌어. 아, 맞아요. 그렇게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았어. 네. 왜, 네. 굳이 왜 원해? 딱히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주인공이 요즘에 트렌드 대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좋은 시작이죠. 네, 네. 요즘 독자들이 원하는 게 별로 없다 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여행으로 주인공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딱히 원하는 게 없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맞아요. 안 뛰어듭니다. 네. 사건이 끝났죠. 그럼 이제 작가는 사건이 왜 없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이 주인공이 뭘 원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하는 게 맞아요. 아, 어떻게 원하게 되는가. 네. 마치 강백호가 그 최소연에게 그렇죠.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그렇죠. 어떤 한 방이 딱 꽂혔을 때 맞습니다. 내가 농구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지만 왠지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농구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 그러다가 그게 장애물을 맞습니다. 바로 채취수. 네. 근데 이 장애물과 원하는 것. 이 둘의 유통기한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줘야지 사건이 그쵸. 나오죠. 예를 들면 상향전에서 덩크에 실패했지만 덩크에 성공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그 짜릿한 순간 이제는 최소연에게 잘 보이고 싶다보다 좀 더 큰 욕망이 생겼다. 그렇죠. 농구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더 큰 걸림돌이 나와야 돼요. 능남.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 아니면 장애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면 사건이 더 안 나오는 이유가 좀 나올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일 뿐이에요. 네.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익히고 싶은 걸 모작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옷주름 많이 그려보면 옷주름 들어요. 맞아요. 옷주름이 네. 안 돼 그러면 패션지 보면서 막 그려보죠. 네. 그리고 이제 인체를 좀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사진도 그려보고 해부학 노드 크로키 책도 보고 그렇습니다. 네. 색도 공부하고 싶으면 그 색을 많이 보고 따라해보죠. 네네. 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스토리 공부를 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작하는 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좀 꺼려하죠. 그렇죠. 표절이라고 단번에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정말 도움 많이 됐던 연습을 소개만 할게요. 네. 저는 이 사건들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야기들에서 사건들만 모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볼 때 대사도 빼고 묘사도 빼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아주 무미건조한 사건의 메모 이것만 계속하면서 작품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스토리의 공정입니다. 사건만 쓰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작품을 보면서 사건만 따면서 본 적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사건들 사이의 논리, 인과관계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주거든요. 그거를 많이 따보시면, 그러니까 벗겨보시면 내 이야기에서 사건이 왜 끊어져 버렸는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힌트가 나와요. 왜 제가 이 정도밖에 답을 못 드리냐면 지금 쓰고 계신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맞아요. 캐릭터가 흐릿해서 사건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설정이 덜 돼서 사건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이유들이 네. 가능한데 그 모든 가능한 상황들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고 한다면 사건에서 막히는 분들은 사건을 따보시라는 거죠. 대사가 막히시는 분들은 대사를 따보시면 돼요. 엔딩이 막히시는 분들은 다양한 엔딩과 테마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고요. 도입부만 따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공부할 때도 마치 모작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따라 그려보듯이 따라해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해서 트리트먼트 연습이 이야기에 있어 너무너무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방과후야. 아, 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양현수 선생님 인터뷰를 갔을 때 양현수 선생님께서 장편의 마무리 짓기가 너무 어려워서 황민아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장편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아~ 근데 그때 황민아 선생님께서 너 결말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생각해보니 본인이
모든 작가분들이, 선배 작가님들, 선생님들께서 네네. 결말이 있어야 장편이 나오는 거야. 아. 결말이 있어야 돼. 늘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가슴에 딱 들어와서 어 그래 내가 결말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그러고 나서 결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덴마는 어떻게 어떻게 그 많은 설정이 있지 않았는데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끝점을 찍어놓으면 네. 중간이 이어진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아. 이 끝점까지 가기 위해서 분명히 베이스 캠프를 저는 정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맞아. 근데 얘는 캐릭터의 성격상 이렇게는 안 가. 얘는 분명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네. 근데 그러면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얘랑 부딪히겠네? 그럼 거기서 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기설기된 머릿속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자꾸만 이런 걸 발전시켜 그렇죠. 나가신대요. 아, 그렇죠. 네,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은 게 생각이 나서, 혹시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했는데, 사건에서 막히는 친구들이 주로 결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예, 연결이 되는 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캐릭터의 욕망이 뭔지가 모르니까 그 결말이 모르는 네. 거예요, 결말을. 만약에 캐릭터의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결말이 명확해요. 어머나, 웬일이야. 나 네. 지금 이 얘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결말로부터 거꾸로 스토리를 써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물론 작가마다 결말부터 쓰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지만 네. 결말이 있을 때 역산이라고 하죠. 역산. 네. 그 결말로부터 거꾸로 셈을 해서 사건을 만드는 방식. 이거 정말 유효합니다. 네. 아주 큰 도움 돼요.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적대자도 있을 거고 돕는 사람들도 이렇게 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조력자는 분명히 얘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그쵸. 얘를 막는 어떤 다른 캐릭터들은 분명히 막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성격이 명확하면 그 결말을 어떻게 갈지 이게 약간 그려진다고 할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예상은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막상 작품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화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얼핏 그냥 추정이에요. 저는 작가가 아니니까. 저는 상상하기 놀이를 좋아하니까. 전 정확히 동의, 네. 저는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을 정해놓고 역산한다. 네. 그 주인공과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의 갈등들, 네. 욕망들을 한번 정리해본다. 네. 이게 다 사실 사건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이 뭘 원하는데, 주인공이 그걸 얻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욕망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갈등은 무조건 사건을 만듭니다. 네. 갈등이 커지면 사건이 커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부딪혀보는 여러 가지 놀이들도 꽤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네. 저는 참고로 가장 그 작가가 스토리 작업할 때 간지나는 공정이라고 트리트먼트를 정의해요. 그 단어장 같은 카드에다가 사건을 쓴 다음 가져다니는데 책 테이블이 넓은 그 커피숍에 가서 그 테이블 위에 그 카드를 쫙 펼쳐놓고 위에서 그 내려다보면서 작업을 해야만 하거든요. 아 간지나요. 본인은 간지난다고 커피숍 사장님은 뭘까 저 사람. 물론 뭐 아무 커피숍이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랄까 작업하기 좋은 아지트 같은 커피숍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빵? 그런데. 빨간색빵 같은데. 네네.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홍대 B플러스 이런 데 사장님과 친하니까 아지트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걸 하면은 되게 뭔가 작가 같고요. 아 요즘도 이제 지망생들 사이에서 트리트먼트 다 이제 카드 깔고 놀이 막 이런 거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우 유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직깅님께서 던져주신 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했고요. 네네. 여러분 오늘은 방과 후 고민 활동이 아니라 방과 후 학습이 되셨죠 이거. 방과 후 특강. 방과 후 특강. 네.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자 네. 다음은 예비 작가님 저한테 네. 트윗으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만화를 그리면서 취재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이 굉장히 꾸준한 취재가 필요하고 경험담을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요. 취재와 맞는 대상에 인맥이 없을 경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시나요? 직접 발로 뛸 경우에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서 제안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내용을 짜둬도 취재하는데 좀 두서 없어지기도 해서 취재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고 취재 후에 부족한 게 있다면 또다시 당사자에게 질문하시는 편인가요? 자료는 필요한데 자문해 주시는 분들의 스케줄과 일상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작가님의 경우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취재 계획과 질문을 정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취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이분도 이제 저 특친이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만화를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네. 지망생들에게 있어서 취재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힘들죠. 네. 거절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저 스스로를 취재 기반의 만화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프로스트는 취재가 거의 한 80%고 네. 데뷔작이었던 투자의 여왕도 슈퍼개미와 투자자들 취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틀렸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창밖엔 비가 내리는데 지금. 일단요. 네. 그 취재는요. 네. 제가 옛날에 범죄를 저지를 뻔한 적이 있어요. 하도 취재가 안 돼서.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셨나요? 아니에요. 유리창을 깨는 뭐 납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디를 취재하러 갔는데, 뭐, 바쁘셔서 안 돼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데스크 네. 쪽에서. 근데 옆에, 공교롭게도. 네. 다른 쪽에서 누가 취재를 하러 왔나 봐요. 왜냐면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과 누구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안내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났겠다. 당연히 사람을 가리겠지.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 네. 이 말을 숨을 들인다는 건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던 뜻이죠. 네. 명함을 봤어요. 7개나. 어디 본인의 여기... 명함을요? 네. 가짜 명함인 거죠. 우와 진짜 치밀하시다. 어디 신문사 기자 이종범. 어디 대박. 어디 영화사 시나리오 스크립터 이종범. 대박. 이 명함을 찍는 건 범죄가 아닌데요. 누구한테 건네는 순간 사칭죄가 될 수 있대요. 물론 실존하는 사람의 명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칭죄가 아닐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행인 건 이 명함을 다 파놓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명함을 누구 줘서 가고 싶었는데 이 명함을 누구에게 주기 전에 기적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분이 우와. 무한도전의 송향석 박사님. 대박. 되게 유명하신 분. 그분이 만화 좋아하시고 해서 되게 좋으시다. 만나보죠 이러신 거예요. 우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지금은 정말 친하게 친해졌는데. 사람 하나 살리셨네요. 그럼요. 범죄자 될 뻔했는데. 진짜. 아이씨. 이 정도로 취재 어려워요. 안 만나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취재를 많이 해보다 느낀 게 네. 대부분의 경우 취재하면 인터뷰 전문가를 만난다. 이거부터 떠올리세요. 근데 취재라는 이름의 큰 공정에서 전문가나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아주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네. 크게 전 두 가지로 나눠요. 엄밀한 취재가 있고요. 네. 엄밀하지 않은 취재가 있어요. 네. 약간 이상하죠. 엄밀하지 그러게요. 않은 취재는 엄밀하지 않은 취재 뭘까? 불필요할 것 같죠. 대화인가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취재는요. 초벌 취재랑 본 취재가 다른데요. 아, 네.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팩트입니다. 네. 오늘 진짜 아, 목 아프다. 팩트야, 팩트. 네. 나 이거 강의 때 다 하는 건데 일부러 한 60%만 얘기합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청와대 오시면 됩니다. 취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이 신경 써서 알고 싶어하는 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웹툰의 독자분들은 대부분 90%가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오호.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뭘 그리시건 간에 독자들은 여러분보다 전문가이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까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팩트를 엄청나게 취재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팩트라는 것의 특성이 있어요. 팩트는 엄밀하고 딱딱해서 이야기를 죽여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데 이야기 대충 시놉시스 써가지고 전문가를 만났어요. 네. 그 전문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팩트가 틀려요. 아, 실제랑 다르다. 이야기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건 약간 팩트는 칼 같은 걸로 조각하는 것처럼 엄밀하고 딱딱한 거예요. 반면에 이야기를 처음에 구상할 때나 시놉을 네. 쓸 때는요. 아주 아주 엉망진창이고 엄밀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취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모든 현자들이 다 모여있는 지식인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초등학교 재학생 분들이 많이 답글도 하시고 인류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답글을 하시는데 도시 전설, 괴담, 루머 그리고 어디 인터넷 게시판 글. 사람들이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배우거든요. 자, 엄밀함은 제로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상상력의 작품이고요. 이야기가 마구마구 커져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몽실몽실 커져요. 그래서 그런 초벌 취재는 저는 최대한 엄밀하지 않은 루머들, 가십들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얼추 커졌어요. 네. 주인공이 뭘 해서 어떻게 돼서 엔딩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신호배 큰 틀이 나오면 그때부터 팩트를 찾아보는 본취재에 들어갑니다. 팩트의 칼날로 조각을 거꾸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진 시놉시스를 들고 아까 만난 그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안 돼요 이러시던 전문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건 우리 일이고요. 전문가분들의 일이 아니죠. 그쵸. 그분들은 팩트를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야기 전체를 짜놓고 가서 보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짜고짜 전문가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일단 본취재가 돼서 이야기 뭐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네. 일단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경험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범죄자가 될 뻔했으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조언을 드리는 것은 네. 방송에 많이 나온 유명하신 분들은 만나 뵙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반면에 책의 저자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만나주세요.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를 그 책의 날개 같은 데 오픈하신 경우도 많고요. 네. 본인이 그 저자가 블로그나 뭐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네. SNS도 많이 하세요. 네. 그 책의 저자분들의 경우는 진솔하게 내가 어떤 걸 원해서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면 만나주시는 경우가 좀 더 잦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분들은요. 자기의 책을 주의 깊게 읽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신같이 아십니다. 다짜고짜 귀찮아서 찾아가지 마세요. 충분히 그 책을 읽으신 다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 네. 작가로서 취재를 할 때 기자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기자분들에 대한 폄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조심스럽네요. 네. 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네. 기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가치 평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기자분들은 취재원에 대해서 혹은 인터뷰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기사를 쓰려면 필요하다고 압니다. 네. 작가는요, 근데 그 책의 저자에게 반론을 펼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논쟁을 하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책 이상의 어떤 정보, 더 궁금해진 추가적인 정보를 여쭤보러 가는 거죠. 네. 가끔 가다 거기 가서 논쟁하고 책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싸우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의 저자분들은 그렇게 자기 책을 잘 읽고 오신 분들을 좀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즐기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거 다 얘기하네 오늘. 완전 저 영업비밀인데. 아니 비밀 아니지. 이거 다 아시면 좋죠. 그리고 취재 부족한 게 있다면 또다시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편이신지요? 취재원분하고 좀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네. 그분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의 가치나 재미의 흥미를 느껴주시면 네. 그때는 일회성 취재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좋은 일 있을 때 취재원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가벼운 거 그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분들이 뭐 책을 내신다 그러면 홍보도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반대로 그분들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의미를 이렇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취재를 가도 흔쾌히 또 맞이해 주신 경우가 네. 있고요. 당연히 거절당하거나 싫은 소리 듣는 것에 조금 반복돼서 노출이 됩니다. 네. 상처도 많이 입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취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네. 더 많은 팁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 나는 전문가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는데 좀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작가라면 모름지기 블라블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이 부담스럽고요. 그 내향적인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 누구 만나서 취재하고 이래야만 작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취재하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더 책 많이 보시게 되고 그만큼 더 인터넷 많이 보시게 되고 뭐 국회도서관 가서 다 뒤집어 엎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시되 취재 방식은 정답이 있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작가가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한국말의 영상진흥원 같은 곳에 그 알아보시면요. 네. 취재를 위한 공문을 만들어줘요.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네. 그거 되게 도움됩니다. 네. 어떤 기관 혹은 누구한테 공문 하나 내밀면 굉장히 힘이 든든해요. 네. 한국말의 영상진흥원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한국말의 영상진흥원 도장시킨 취재 협조 요청 공문이 나와요. 네. 뭐 큰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되는 그렇죠. 큰 힘이죠. 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게요. 전에 윤태호 작가님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내부자들이라는 웹툰을 그릴 때 어떻게 취재를 하셨냐.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데 미생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취재를 하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직접 만나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했더니 우선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찾아본 그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해소가 안 될 때는 만나보는데 맞습니다. 거의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전문가를 만나면 다 한 번에 해결되니까 뭐하러 중복으로 취재를 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안 돼요. 전문가분들이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막연한 질문, 모호한 질문, 네.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들 잔뜩 껴안고 가시면 추가 취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가가 만나보잖아요. 되게 피곤해하고 두 번째 만나달라고 하면 피해요. 하지만 혼자 아주 많이 알아본 상태에서 전문가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정리해서 가면 답을 하기도 편하고요. 일단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답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려면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시도하실 때는 게으르면 안 된다. 방과 후 지옥 활동인가요? 뭐 하니 나. 자, 이렇게 해서 예비 작가님 제가 그 작가님께서 익명을 요청하셔서 네. 예비 작가님의 그 계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많은 준비생, 지망생 혹은 신인 작가분들께서 공유하고 계실 고민일 것 같아서 네. 예, 반가워 활동을 빌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네.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의 질문에 답을 했더니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오늘도 그 홍란지 선생님의 네. 영업활동에 당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네. 윤효준님이나 뭐 조남희님, 네. 가오리님이나 정원님, 정원 작가님,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네, 저도 좋아요, 팬이에요. 그쵸. 이분들의 질문은 저희 다음번 방과후 네. 활동 고민 활동에서 꼭 한번 네, 네.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오늘 고민 상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유익했어요. 제가 1대1 과외받는 느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중간에 확인하시고. 놀리시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아, 나 진짜. 편집할 거야, 다. 아니, 되게 유용했어요.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좀 더 그, 어떤 그, 작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만 보내지 마시고요. 사는 얘기. 요즘 우리 집 개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다.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이런 고민도 되게 재밌네요. 오늘 네. 뭐 오랜만에 TV라서. 처음이자 뭐 오랜만이라고 하죠. 네네. 오랜만에 정보가 많이 들어간 네. 고민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거듭 송구하고요. 아닙니다. 네. 이쯤에서 홍란지 선생님의 과외를 받아보죠. 홍란지 선생님의 영업 활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영업활동
예, 홍란지 타임의 확장판. 네. 익스펜션 세트. 홍란지의 영업활동, 방과후 영업활동, 오늘은 과연 어떤 영업인가요? 네, 오늘은 네이버 웹툰에서 시즌3를 연재 중인 마스크 거래에 대한 영업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지금 껐어요. 네. 시끄러웠죠? 마스크 걸. 네. 아, 이거 진짜. 마스크 걸 보셨어요?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아, 보셨구나. 사실은요. 네. 이거 초반에 쭉 보고. 네.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몰아서 보려고 놔뒀다가 아직 좀 미수금처럼 쌓여있는데요. 아, 오늘 진짜. 이거 듣고 나서 보면 되겠네요. 네. 어, 정말 이거 봤을 때 그 충격적인. 네. 제 아내도 보고선 꼭 보라고 막 그래가지고. 네. 봤다가, 어, 이게 저도요. 뭐지? 헐, 이게 뭔가. 저도 남편한테 추천받고 봤어요. 아, 본격 배우자 추천. 네. 상품이군요. 네. 처음에는 추천받고 봤다가 제가 1화를 채 못 보고 닫았어요. 왜요? 아. 너무 날것이어서. 어, 날것이죠, 진짜. 진짜 날것이어서. 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지? 이걸 정리하고 나서, 진짜 한 편을 채 못 보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아, 그래도 궁금해. 그래도 봐야겠어. 하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걸을 봤을 때.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어떤 우리의 인간의 민낯을 본 느낌이라 발가벗겨진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어, 너무 생생하다. 사실 저는 그. 네. 영원한 빛에서 네. 종이 볼 때. 네. 느꼈던 그런 종류의 색깔. 네, 그런 종류의 민낯. 네, 어, 맞아요. 민망한데 어, 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거. 네. 그 느낌이 약간 앞에 났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져 있는 가면은 쓰지 않은 채로 우리의 내면을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못 보겠다 못 보겠다 하면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불닭볶음면도 아니고. 네, 맞아요. 굉장히 보게 만드는 자극적인 흥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대체 이 매력이 뭘까? 나 분명히 이런 작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자꾸 보게 되네. 이런 어떤 이게 미스테리인 것 같은데 너무나 현실하고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장르를 생각했을 때 흔히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분명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불안정함을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마스크 걸에서는 너무나 현실과 닮아 있어서 내가 기대할 것도 예측을 못하게 만드는 데서 가져오는 불안감이라고 느꼈어요. 어느새부터인가 보통 이 스토리라면. 네. 이쯤에서 뭐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요. 같은 예측을. 네.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예측이 안 돼요. 9시 뉴스인가? 네. 어, 무슨 일이 터지지? 맞아. 이런. 네.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현실하고 닮아있기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콘텐츠들을 볼 때 누구나 다 클리셰를 기대하면서 보거든요. 그쵸. 아, 요런 거 나와주겠지? 아, 로맨스는 분명히 달달한 뭔가 나오겠지? 썸남, 썸녀 이런 거 나오겠지? 그렇죠. 네. 미스테리도 분명히 여기서 한방 뭔가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해소가 될 거야. 약속되어 있잖아요. 네, 작가와 근데, 독자가 춤을. 네, 추듯이. 맞아요. 네. 그런데 마스크 걸에서는 전혀, 이 우리가 현실을 경험할 때, 어, 늘 불안에 시달리거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쉽게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그 민낯의 불안감. 이게 마스크 걸에서는 그대로 존재를 해요. 저 이런 작품 하나 알아요. 왕좌의 게임. 아, 왕좌의 게임. 너무나 인간사를 잘 담아내서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돼요. 아, 그렇죠. 마스크 걸도 근데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마스크 걸은 조금 더 단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왕좌의 게임이 조금 더. 그쵸? 개개인의. 입체적인 것들을 잘 묘사를 하는데 이 마스크 걸이라는 작품에서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것 같으면서 그리고 일방향적인 것 같으면서 예측이 안 되는 이 불안감은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낼지 뻔히 보이는데. 네.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충돌할 텐데. 그렇죠. 네. 치킨 게임처럼. 네. 조만간 이 중에 한 명은. 네, 어떻게 될 텐데.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실에서. 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이 불안감은 어떤 현실과 너무 밀접해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개개인의 캐릭터들이 그 지금 잠시 얘기했듯이 욕망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 욕망하는 바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모순성을 담고 있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욕망이 직진하면서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욕망이에요. 아내를 배제해요. 분명히 여기서 먹고 싶을 텐데 안 들어와요 눈에. 죄송합니다. 그런 종류의 욕망. 네. 배려 없는. 네, 그렇죠. 이 배려 없는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까발려짐 이런 것들이 명확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불안감. 마스크 거래 내용 아직 설명 안 해주셨지만 마스크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마스크 거래 내용과 정말 잘 어울리는 한 문장이 있다면 네. 왜 부끄러워하면 내 몫인가? 왜 민망하면 내 몫인가? 이런 네.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민망함. 민망함보다 뭔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을까? 민망함. 왜? 뭐가 있을까? 글쎄요. 민망함보다 민망함. 훨씬 더 내가 더 까발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쪽팔림? 모르겠다. 맞아요. 그렇죠. 종이와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그 얘기예요. 맞다트려지고 싶지 않은 진실은 분명히 저 너머에 있는데 그걸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술을 만땅으로 먹고서 쓰러진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볼 때 그 느낌이에요. 아 진짜 보고 싶지 않지만 저건 나야. 맞아요. 누군가에게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보신 적 있으세요? 있네요. 아 그때 그 표정을 내가 거울로 본다고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방금 하고 죽을 뻔했네요. 네. 아, 나. 그런 느낌. 너무 힘들다고. 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 내 표정을 생각하면서, 아,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구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누군가한테 이성을 잃으며 화를 내본 적 있어요?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럼요. 많죠. 진짜요? 많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성을 잃으면서 화내는 경험, 세 번 있네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보진 않지만 아, 네, 가족과는 이성을 네. 잃을 정도라기보단 그냥 민낯이죠.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욕망 어떤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나의 어떤 치부까지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마스크걸에 계속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런 거예요? 네, 마스크 거래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모미는 김모미는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네. 네, 자신의 어떤 열등감의 표출을 모두 다 내 얼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콤플렉스는 그쵸? 그렇죠. 네. 모든 원인을 그걸로 돌리게 만드는 게 콤플렉스죠. 그쵸? 그리고 내가 안 가진 요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네네. 라고 모든 것을 이 맞습니다. 얼굴 외모라고만 생각하는 인물인데 저는 한동안 저에게 가해지는 모든 이 끔찍한 일들은 내 다리 털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게 다리 털릴 리가 없잖아요. 콤플렉스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콤플렉스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갑자기 개그를 만드시니까 아니 와 진짜 망설이시나 어떻게 이게 다리 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들면 이제 누구 제가 날 무시하는 건 내가 다리 털 많아서 이게 웃겨 보이겠지만 여러분 컴플렉스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죄송해요. 누군가의 컴플렉스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컴플렉스를 완벽히 극복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어떤 분께서 저랑 진짜? 비슷한 컴플렉스 갖고 계시다면 네.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죠. 그거 그 다리털 네. 자리에 딴 거 너도 다 맞아요. 나는 이 모든 건 다 내 키 때문에 이 모든 건 다 내 얼굴 때문이야. 성별 맞아요. 때문이야. 다 돼요. 그게 컴플렉스의 정의죠. 아, 내가 딸이라서 그래. 내가 그렇죠. 여자라서 그래. 그렇소. 내가 맏이라서 그래. 막내라서 그래. 맞아. 등등. 내가 뭐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다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바로 컴플렉스의 또 다른 정의. 네. 맞네요. 아무튼 네. 김모미. 모미는 모든 것을 그렇게 얼굴에 대해서 그 결과론적으로 열등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안 되는 일은 내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정말 의아스러운 거는 몸이라는 인물이 정말 몸매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몸매가?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동경할 만한 저 여자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몸매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뛰어난 어떤 자신감보다는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훨씬 더 큰 인물이에요. 컴플렉스란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몸이는 현실에서의 어떤 그 자기를 방어해줄 만한 어떤 자신감의 도구를 자신 안에선 찾지 못해요. 대신에 자신의 몸을 소비해주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오로지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투영을 하죠. 자신의 몸을 소비해주는 인터넷 공간이라면 네. 정확히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땡프리카? 아, 뭐 이런 데서 인터넷 방송, 네 인터넷 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 네네. VJ로서 활동을 하죠. 대신에 자신의 BJ, 예, BJ. VJ는요. 죄송합니다. 언제쯤 CJ라고 안 했어 다행이네요. 옛날에 CJ잖아. 아, 이렇게 날 놀린다. CJ 아시죠? CJ 아세요? 몰라요. 사이버 자키. 90년대엔 CJ였어요. 어, CJ. 지금은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 방송할 때는 사이버 자키 CJ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CJ는 전혀. 저 소리 저 옛날에 그 위넴프 방송할 때 CJ. 아, 위넴프 너무 옛날이다.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진짜 옛날 분이시구나. 네, 그럼요. 맞아요, 여, 누나. 죄송합니다. 어, 아, 인터넷 방송에서. 네, 인터넷 방송 BJ를 하면서. 네네네. 자신의 어떤 욕망을 계속 해소를 시켜요. 근데 외모는 계속 컴플렉스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죠. 그래서 마스크 걸 이렇게 네. 아 이러니까 우리가 본의 아닌 소리 듣는구나. 네 이렇게 네. 마스크를 쓴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몸이라는 인물 자체도 여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시대에는 여성의 몸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시선들이 많고 그쵸. 그런데 몸이는 이걸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너희도 내 몸 보고 좋아했잖아.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았어. 맞아요. 난 돈을 받은 이상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어떤 굉장히 이런 소비 대상이 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해요. 내가 하는 짓은 정당해. 저는 제가 천재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자기 네. 합리화할 때거든요. 그렇죠. 진심으로 천재라고 느껴요. 네. 야, 이렇게 절묘하게 합리화에 성공했어. 맞아요. 뭔가 변명거리. 누구나 네. 그런 논리를 만들 때 네.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찾을 때는 굉장히 비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김몸이 네. 그렇게 해서 이 보는 사람들도 어쨌든 몸이한테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네. 별풍선을 날리는 이상 나는 너의 몸을 탐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미 너한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욕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직진형의 욕망들이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모두가 소비되고 모두가 그 함께 욕망을 탐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는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확인을 받죠. 그리고 이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참 희한하게도 몸이가 바라본 세상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몸이를 향한 세상이 그런 건지 몸이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삐뚤어진 시선이 굉장히 사회 안에서 현실 안에서 많이 반영이 되면서 몸이가 더욱 인터넷 공간 안에 그러니까 허구의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보여줘요. 네. 네 그래서 아 몸이가 계속 절박했구나. 네네. 절망스러웠던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아, 그 저렇게 부분이 사건인 거죠? 그렇죠.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굉장히 불완전하고 네. 불분명하고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을 달리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잘 만들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직주해내는 마술사예요. 그러니까요. 이 스트레스신 분 그 필명이 매미라고도 있길래 네. 저는 그 SNS상에서 유명하신 드립으로 유명하신 매미님이신가 궁금해 본 적은 있었는데 네. 아, 모르겠더라고요. 네. 잠깐 그 행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이야기에서 혹시나 저희가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드시는 여성 BJ들을 비하하고 있거나 아, 네. 혹은 여캠 방송, 몸캠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하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께 잠시 해명을 드리자면 네. 다양한 의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여성 BJ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당연히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세요. 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치평가를 내릴 자격은 없어요. 그렇죠. 가치평가를 어떻게 내리나요? 그리고 그분들 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매라고 네. 말해서 죄송한데 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의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 본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소비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사람들이 외모나 몸매 때문에 보지만 그분의 입담이나 말하는 내용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울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리고요. 네네.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웹툰 스크린 비하할 도가 없습니다. 아무튼 네, 마스크 걸의 김모미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들은 아주 극단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사회에서 있을까 말까한 아주 극단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갈 때. 네, 이 마스크 걸에서는 법적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가고 그쵸. 범죄인이 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아 너무 궁금하다 무슨 네. 사건인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참 모순되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진짜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욕망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김모미 같은 경우는 성형한 여자를 굉장히 욕해요. 아, 저 여자 굉장히 아, 티 나지 않니? 이러면서도 자기는 성형외과 가서 네. 그 견적을 받아봐.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는데 아, 하지만 나는 성형하지 않았어. 아, 저 성형한 여자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다리에 털 없이 매끈한 남자들 보면서 욕한 적이 있어요. 남자 다리가 제일 참고로 20대 초반에 어린이였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집에 와가지고 제목이 알아보고 지금은 전혀 괜찮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죠. 네.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요. 맞아요. 자 저도 역시 아이 나 코 한번 높여볼까 하다가. 진짜요? 네. 저는 뭐 나 제가 코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코만 보실 텐데 저하고 코 얘기하면 질 수 없구나. 제 코도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또 외모를 평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몸매를 과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김모미, 굉장히 네. 모순적이죠. 또 김모미의 주변에는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이 사회는 굉장히 잘못됐어. 여성은 이래서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여성에 대해서 비판을, 내세우는, 하지만 남의 의견 따위는 가차없이 묵살해버리는. 아, 그 지점이 그래. 이제 큰 난이죠. 그쵸. 네. 유상순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기서 굉장히 모순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캐릭터가 있다는 네. 게 드러나죠. 자, 그리고 마스크 걸의 방송은 즐기면서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손가락질하면 창렬하고 비웃는 주우남이라는 캐릭터가 또 있죠. 네, 주우남. 주오남. 주오남. 예. 이렇게 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아주 대한민국 인간의 아주 그 까발려진 군상의 빛나? 네. 근데 여기서 또 주호남의 어머니가 나와요. 아이고야. 그럴 경우에는 주호남을 어떻게 삐뚤어지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주호남이 왜 고지경이 됐는지에 네. 대한 것까지 네. 얘기해버리면 네. 복잡해지죠. 굉장히 복잡해지죠. 욕하기도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너도 불쌍하구나. 근데 사실 김모미 자체, 그리고 유상순, 주호남, 그리고 주호남의 어머니까지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그 지점이죠. 네. 네. 우리는 맞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이게 정리하면 그거군요. 네. 천태만상을 그렸는데 네. 보다 보니 내 얘기요. 네. 그럼 이제 자꾸 보게 되는데 괴로운데 등등등의 복잡한 상황이 공감도 되고 아니야. 거리두기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 사람한테도 요 부분엔 공감이 되지만 인간으로서 공감이 되지만 아 저래선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는 저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다가 다시 공감을 했다가 내 생각대로만 판결을 해서 저 사람은 저래선 안 돼라고 네. 직접 심판을 내렸다가 아니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이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죠. 자아상의 롤러코스터인데요.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네. 엄청 와 이거 그래서 신개념. 이거를 예, 그냥 쭉 보기가 너무 괴로워요. 네,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제가 처음 첫 털을 다 내리지 못한 게 이 두려움이었던 네.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투영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1화에서. 근데 또 그 민낯의 네. 콤콤한 냄새가 네. 묘한 중독성이 있다는 그쵸. 게 이런 스토리텔링의 맞아요. 매력이에요. 네. 괴로울 건 모르면서 불닭볶음면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매운 중독성. 거 알면서 먹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김모미가 겪게 되는 상황들 네. 그리고 주호남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들 유상순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되면서 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욕망이 모두 직진을 하기 때문이고 네. 자신의 욕망만을 계속해서 얘기하니 당연히 부딪히죠. 자기의 의견만 얘기를 들여달라고 하니 남을 배려하지 않은 욕망을 부딪히게 마련이죠. 아내와 저는 라면을 두고 항상 밤에 10시에 부딪히죠.
먹지 말라고 막. 두 분이 정말 참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욕망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진실을 외면한 욕망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갈등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요소들이네요. 네. 네. 그렇죠. 스스로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나는 배제한 채 남만 허물을 이렇게 현자 안 나와요? 지혜로운 캐릭터 안 나옵니까? 여기서의 끝까지? 현자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조금이라도 좀 성숙한 단계의 사람은 안 나옵니까?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바로 하나 후에 까발려지고 뭐 이런.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 마영신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아, 마영신 작가님. 마영신 작가님이 최근에 저스툰에서 네. 콘센트라는 만화 연재하세요.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봤죠. 네. 역시나 마영신이에요. 근데 거기도 약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작품 힘들어요. 근데 그 콘센트 안에 그런 민낯들이 나오는데 아, 너무나 위안이 되는 지혜로운 캐릭터가 딱 하면 나와. 아, 그러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마스크 거래는 안 나오는군요. 안 나와요. 네. 네, 나오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마스크 거래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뭔가를 해석하려고 해서 네. 이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강의 듣는 거 하고 좋습니다. 죄송해요. 쉬셔야 되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이상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찌 보면 나라는 진실이 마주하기에 너무 용기가 없지 않은 인물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예, 나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없었기에.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직진만 했고, 남의 허물만 탓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허물이 들키기 무서워 남을 공격하고. 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건이 충돌하고. 내 허물을 탐하려고 했어? 너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거죠. 네 감을 한번 벗겨보자. 확 네, 들춰보고. 네. 그래서 그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가끔씩 하게 되는 어떤 뭐 키보드 워리어랄지 네네. 네, 뭐 여러 일들 네.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는 어떤 연예인들이랄지 낭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네.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해서 그냥 끌어내리지만 그 사람은 왜 괜찮을까? 네네네. 네. 우리는 그렇다고 저렇게 까발려진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공격만 하는 게 정당한가? 아... 나는 그것을 헐뜯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라는 지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들은 완성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정리해보면은 그거군요. 외모에,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극심한 컴플렉스와 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칭송할 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네. 김몸이라는 여자가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몸매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살다가 네. 겪게 되는 일련의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기구한데도 극적인 사건들이 이 이야기의 뼈인데 네, 기구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너무 추잡하기도 하고. 네, 추잡스럽죠. 참. 이런 사건도 네. 그 김모미가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이야기의 힘이고요. 네, 네.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면 네. 묘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숨겨진 그렇죠. 기능이군요. 네. 저는 작품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은 거울이라고 보는데 네. 대부분의 거울은 뽀샵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가끔 네. 가다가 울트라 HD UHD UHD 거울이 확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괴롭거나 놀라거나 네. 혹은 성숙한 사람들은 연민을 가지고 보거나 애틋하거나 네. 아주 수많은 반응을 하죠. 맞아요. 그 거울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인데 네. 보고 있는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리죠. 그게 그렇죠. 얼마나 높은 해상도로 얼마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냐 이거에 따라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스크 걸은 UHD다. 네. UHD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어떤 이론가의 이론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역작자 얘기해봐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제발요. 공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Please. 네. 아즈마 히로유키라고 적어야지. 예, 동물화 아 진짜 와장창 하고 싶다. 네.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책을 지으신 아즈마 히로유키라는 그 일본의 이론가가 있으세요.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 아 이게 네. 책 제목이군요. 네. 이분이 그
오타쿠, 일본의 오타쿠들이 지금 어떠한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 문제가 아닐까? 문제일까? 라고 이런 그 책에서 좀 의제를 내놓으셨어요. 오타쿠들의 소비 패턴이 문제라면 뭐가 문제일까? 네네.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아닐까? 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조금만요. 네. 이제,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서사가 사라졌다. 이제는 거대 담론이 종말했다라고 네. 많이들 얘기했죠. 네네. 네. 그런 시대가 종말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어떤 것을 매몰해서 보게 되는 어떤 오타쿠라고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해를 네. 해보자면 이렇게 덕질을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볼 때 여기에서 무슨 2차 작용이 있는지 어떤 의미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고 싶지 않는 것 같다. 네. 대신에 단지성주의 같은 건가요? 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소비하려 한다. 예를 네. 들어 모해화된 아.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아, 그렇게 될 거니까 난 좋아. 아.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스노비즘이라고도 하고 패턴화된 네네. 이런 것들만 예 그러니까 기의가 사라진 기표만이 네. 떠다니는 이런 기표만의 세상을 탐구하려는 것들이 바로 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되게 신선한 맥락에서 모해란 단어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쓰면 되게 웃기겠다. 기표만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게 네, 기표들만 소비하는 현재를 꼬집은 내용이에요. 아, 예,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 혹시 뭐 지망생분들이나 학생분들 중에서 네. 뭐 기표나 기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시뮬라크를 시뮬라크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말맹이는 없는데 패턴화된 뭐 껍데기만 이렇게 소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지만 소비화되는 우리가 연예인을 소비할 때 그렇죠. 연예인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네. 어떤 생각과 맥락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귀여워. 그럼, 아, 귀여움. 난 귀여움을 수집하니까 이 사람이 귀여워서 좋아. 그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소비하죠.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엔 만연한 세계인데 이게 굳이 또 뭐 문제거리가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게 현상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현상에서 그냥 양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야. 이 현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 너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거야? 아, 사람들이 네. 인터넷 보고 네. 뭐 이렇게 걸그룹 보면서 네. 뭐 남자는 복근이다, 뭐 애플 힙이다, 막 네. 부위까지 나눠가면서 그쵸, 네. 막 소비하고 그쵸, 그쵸. 신체 일부를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네. 당위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게 네. 오르냐 그러냐 이전에 우선 다 그렇게 거죠. 하고 있어. 네. 일단 그건 알겠잖아. 네, 네.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만약 문제라고 한다면 대안 뭔데? 이렇게까지 물이 그렇죠. 나가는 거군요. 네, 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사라진 현실은 현실이야.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 왜? 뭐 문제 삼을 거 없잖아. 우린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맞아. 하지만 예.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논리는 그 무엇도 정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뭔가 아니다 싶은데 네. 아니다 싶어하는 말도 막아버리는 그쵸. 말이죠. 그쵸. 그게 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럽지. 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게 마치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이 꾸준히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진화시켜온, 발전시켜온 네. 어떤 토대까지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가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정말 자칫하다가는 반지성주의까지 빠질 수 그쵸? 있고요. 네. 모든 종류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마스크걸의 이야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만화 안에 다른 사람들이 김모미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시면서 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다. 내가 말풍선을, 아니, 별풍선을 줬기 때문에. 야, 말풍선이면 되게 싫겠다. 어디다 써먹어. 자유풍선을 막죠. 말풍선 주세요. 네. 별풍선을 줬기 때문에 나는 소비할 그 당당해. 네. 나는 괜찮아. 너도 별풍선 봤잖아. 너도 좋잖아.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의 건 소비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이런 인간성과 의미가 사라진 채 욕망하는 것만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
이런 형태가 이런 행태가 이 동물화하는 포스터 모던에서 아즈마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이런 기표들만 소비하는 현재를 꼬집었던 그 표상이 아닐까. 그것을 그대로 콘텐츠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즈마 네. 히로유키의 저작에 매우 좋은 레퍼런스 네. 혹은 예시가 될 수 있는 작품. 있는. 마스크걸. 네. 멋집니다. 네. 역시 이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견고한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마스크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했을까 네, 그 결말을 향해 네.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네, 안 났습니다. 네. 네.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연재 중이라고? 네이버 웹툰에서 그렇죠? 연재 중이시죠. 네. 아직 완결이 안 된. 완결 지금 시즌 3 진행 중에 계십니다. 네이버 웹툰의 마스크걸. 네네. 그, 아, 볼 용기가 안 난다. 하지만 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영업이 어떤 그 경지를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오. 마치 그 홍어 같은 경우에 선뜻 못 먹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쵸. 또 또 못 먹을 거야 라고 하면 궁금해서 먹게 만드는 마르게 네.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네. 권혁주 작가님께 네. 플스4를 아 영업하셨죠. 영업할 때 네. 형 이거 사면 안 돼 하는 순간 사셨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영업. 그 순간이죠. 이게 영업의 그 다음 레벨인데 네.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요. 아, 어우, 감사합니다. 아, 영업 활동 네. 쏠쏠해요. 이게 다행입니다. 이게 되게 네. 그 학자들이 비평하는 틀거리의 영업은 이런 게 있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뭐 약간 그 코스 정찬을 먹은 느낌. 평소에 제가 작품 영업할 때는 완전 불량식품이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 좀 되게 자극적으로. 되게 잘 정리하시잖아요. 잘 정리된 불량식품. 아무튼 이게 뭔가 딱 틀거리가 있는 느낌의 비평 리뷰 겸 영업을 들었더니.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네, 뭐라도 어떤 마스크걸 네.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네, 네. 네 오늘 방과후 활동의 영업 활동 홍난지 타임의 확장팩은요. 네.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매미 희세 작가님. 매미 희세 작가님의 마스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요. 네. 보시다가 진짜 똑같이 힘드셔가지고 못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면들. 제가 우리 집 개 달리의 발바닥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게 향긋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독성이 있긴 있습니다. 달리의 발바닥 패드 냄새 같은 느낌의 만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반가워 활동 컴팩트하게 한 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오버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하지만 그만큼 즐거운 대화였으니까. 네네. 진짜로, 갈수록 재밌어진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네. 홍란 선생님도 느낄 텐데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떠실지 제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걸에 대한 영업 활동은 제 관점이니까요. 아, 네. 네, 굉장히 천 가지 만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홍란지 선생님의 관점입니다. 웹툰 스쿨의 공식 입장은 뭐가 합니다. 여기서도. 맞습니다. 여기서도. 맞아요. 우리도 발을 뺐어.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방과후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뭐 그 인사하실래요? 어떻게? 네, 매우 즐거웠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저는 지금까지 웹툰 작가 이정범이었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스토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스쿨에서 뭐 여러 가지 만화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고 계세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갑자기 왜 했지? 그러니까 이게 첫 인사할 때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혼미해져가지고요. 아무 말을 막 하고 있네요. 다음 방과후 활동 때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고민과 사연을 안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이종범의 웹툰스쿨 잘 들어봐 주시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 방과후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